골다공증 진짜 저희 어머니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 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을 사망까지도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더 무섭거든요. 예, 골다공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모형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정상 그 골 단면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골량도 많고 좀 촘촘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오른쪽의 골다공증 단면을 보시면 네. 뭔가 뼈 자체도 얇고 구멍이 덤성덤성 쏭쏭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오, 저거 완전 마른 가지네요. 좀 밑에로 겨울. 보이네요. 앙상해, 앙상해. 딱밤 한 번만 딱 치면 그냥 다 부서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명도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래서 뼈 골자에 그 마늘 다자에 구멍 공자, 그죠? 그래서 뼈에 구멍이 많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기둥이 흔들리면 집안이 망한다고도 하는데 우리 몸에 하물며 기둥이 약해지면은 온몸에 전신에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아주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쉽게 부러지는 게 큰 문제가 되겠죠.